데이터가 느린가? 와이파이가 느린가? 안녕. 제가 운동을 하고 이제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치킨을 먹을 겸 그리고 제가 연습실을 하나 장만했어요. 개인 연습실을. 그래서 거기를 뭐 소개시켜 주고자 겸사겸사 왔습니다. 안녕. 굿모닝. 여기는 제가 최근에 잡은 개인 연습실이에요. 막 잡은 연습실은 지금 책상도 없고 의자 하나만 딸랑 있어요. 잘 지냈습니다. 둘이 되게 오랜만이에요. 자랑은 아닌데 되게 오랜만이에요. 여기 내내 치킨. 브랜드 네임이 네네 치킨. 어? 여기 젓가락을 안 주셨는데? 젓가락이 없어요. 어떡하지? 젓가락이 없어. 젓가락이 없어요. 어떡하죠? 찍어 먹어야 되나? 그니까 물티슈가 있다. 젓가락. 난 당연히 넣어 주신 줄 알았죠. 젓가락을 당연히 넣어 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어떡하지? 손으로 먹었나? 몰라. 일단 뿌려 봅시다. 은박지. 근데 이게 은박지는 없긴 한데. 이거 순살이요. 많이 나왔죠? 아, 어떡하지? 젓가락이 없을 테고. 그쵸, 손가락 먹어야겠죠. 손가락으로 먹어야겠죠. 저는 포켓몬을 안 먹어요. 최근에 포켓몬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마 이게 배터리가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헬스장 갔다 왔어요. 헬스장 갔다 와서 씻고 여기 연습실 와서 저는 외과 의사에게 가겠습니다. 좀더 일찍 키우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늦게 키웠네요. 음료도 없어. 오이씨. 음료 없어. 잘 자요. 치킨. 내내 치킨에 청양 마요 치킨. 음료가 없어. 여기 제 개인 연습실입니다. 물? 정수기가 있나? 아, 음료가 없네. 지금 1분이요. 물은 있겠죠? 저 밖에 아마 정수기가 있을걸요? 아마? 갑자기 뭐야, 식욕이 뚝 떨어졌네. 음료 없네. 자동차 여행, 드라이브. 부럽다. 예, 순살. 순살 치킨이에요. 네, 지금 순을 먹고 있어요. 지금 젓가락이 없더라고.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지금 손가락으로 먹고 있어요. 젓가락도 없어, 음료도 없어. 난 캔콜라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없네. 먹고 소화시키고 잘게요. 나 배달 아니고 포장이 왔어요. 포장이 왔는데 난 있을 줄 알았지. 저번에는 항상 젓가락 넣어주셔가지고 당연히 있겠군 했는데 없네요. 아랍어를 할줄 모릅니다. 예, 아랍어를 모르죠. 네, 배워본 적이 없어서. 사랑합니다.
제 타입이요? 타입? 저는 웃을 때 이쁘신 분? 네, 웃을 때 아름다운 분이 좋습니다. 올해 국내나 해외. 해외는, 해외 갈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국내에서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세니야? 제니야? 세니야? 잘 지냈습니다. 영 관계 토대가 엄청 오랜만인데? 허리 좀 긴, 허리 많이 나아졌어요. 매일 스트레칭 하고 있고. 바빠질 겁니다. 예. 바빠질 거예요. 블랙레벨은 라이브 갔다, 공연 갔다 왔어요. 맞아, 맞아. 그분들 일본에 있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요즘 제가 자주 듣는 노래. 아, 미니언 2 저 엊그제 봤어요. 저희 숙소 있는데 저는 지금 본가가 서울이다 보니까 그냥 저는 본가에 있습니다. 일도 있고. 운동 갔다가 씻고 제 개인 연습실로 와서 치킨을 먹고 있어요. 저녁을 못 먹어서. 근데 지금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제가 야식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에요. 예, 야식을 진짜 한 달에, 아니 한 달도 아니야, 반년에 한세 번, 네, 1년에 한 번도 안 먹고.
다음부터는 밥을 먹어보도록 합시다. 요즘에는 그림을 잘 안 그리고 있어요. 예. 요즘 뭐 그냥 어디 앉아 있을 일도 없고 웬만하면 안 앉고 그래가지고. 다른 멤버들이요? 아마 자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잘걸요? 이 시간이면? 자신감이 왜 없을까요? 아, 두더용 두더주 라미. 아니고 여기 연습실에 지금 막 왔어요. 막 왔어. 안 그렇. 아 그럼요. 아 맞아요. 살은 약간 빠진 것 같아. 요즘에 아 요즘도 운동을 하다가 안 하다 한데 다시 이제 헬스장을 지금 이제 또 다시 다니고 있으니까 쉬었다가 그러면서 약간 다시 빠진 것 같은데 자연스레. 웬만하면 다이어트는 안 합니다. 네. 웬만하면 다이어트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냅둡니다. 운동도 런닝머신은 안 해요. 다 무게만 되는데. 아, 그럼요. 팬카페에 올 수 있죠. 아, 내가 신진대가 원활한가? 늦은 시간에 먹방해서 미안합니다. 구아포 와, 음료가 없는 게 너무 아쉽네. 오늘 그러면 몇 시일까? 2시 반? 뭐, 넉넉히 4시 자지 않을까요? 아니, 오늘은 연습 안 했고, 방금 왔고, 저는 연습하고 싶은 건 아까 그날의 바람, 그거를 연습하고 싶고, Are you okay? Yes, sure. I'm purple you. 아니요, 저 뭐 날마다 달라요. 일찍 잘 때 있고, 뭐 늦게 잘 때도 있고.
치킨. 새벽 그거 재밌다던데 그레이트맨? 그레이트 이제 청양 마요 치킨 먹고 있어요. 그레이맨 이거 뭐 재밌다고 한것 같은데. 주만지. 네, 그레이맨 그거 재밌다더라고. 안녕, 굿나잇. 아닙니다. 저희 V앱 들어와줘서 고마워요. 무슨 영화 잘 보네요? 아, 그럼요. 저 무서운 건좀잘 봐요. 옛날에 못 봤는데 언제더라? 고등학교 때 본가?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잘 보기 시작했어요. 화보를 아직 제대로 시작을 못해서. 곤방와 화마듀. 엠티게 듣고 짐. 아, 나뭐 할랬지? 근데 V앱을 놀이터를 될 거예요. 기준 제일 무서웠던 영화 기준. 제일 무서웠던 거. 지금 막 무서운 거 생각이 안 나고, 뭐더라? 두 개의 달? 두 개의 밤이었나? 한국 영화인데, 그거를 보고, 그거를 그 제일 마지 제가 그 무서운 거못 봤을 때, 그거를 마지막으로 봤고, 그 이후에는 공포 영화도 잘 봤어요. MDG 주세요가 뭐야? MDG 주세요가 뭐죠? MDG 주세요가 뭐야? 아, 맞아요. 박한별님 나온 거 맞아요. 네. 소희님도 나왔나? 두 개의 달.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제 여기 장소가 너무 지금 되게 좋지 않아서 지금 아무런 지금 뭐 갖다 놓은 게 없어서. 두 개의 달인가? 두 개의 달 맞네요.
근데 라미란 배우님도 나왔네. 이거를 그나마 제 이거를 무섭게 봤지. 아, 모자 아니고 밴드요. 밴드인데 제 머리를 안 말렸어요. 안 말리고 그냥 씻고 바로 나와가지고. 맞아,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워요. 맞아, 맞아. 저요? 약간 졸려요, 약간 졸려. 지금 치킨 먹고 있어요. 네,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입에서 이거 치킨 청양 마요. 네네, 치킨에 청양 마요. 치킨 이죠? 내가 치킨 그 뭐야 틱톡 아시안이 틱톡 엄청 좋아해. 아웃핏 지금 밑은 반바지여가지고 무리. 그 형이 아시안 형이 나한테 야 영준아 와봐라 해가지고. 왜냐면 야 와서 틱톡 찍자 이거. 야 찍어라 이거 너 해라 이거. 거의 감독이야 감독. 감독은 아시안인데 뭐야 카메라 감독은 태현이 형이야. 찍어주는 건 태현이 형이야. 그냥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이러고 찍는 건 태한 형이 지금. 그래 막 찍으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줌인 줌아웃 하고 줌인 줌아웃 하고 그래. 음료가 없어. 뭐 맛있게 지금 없어가지고 막 마구마구 못 먹겠어.
그쵸, 캠 주제 원래 난 줬어. 아, 콜라 먹어야 되는데. 소화 음료는 매실청. 저는 매실청. 매실은 그 제가 뭐 전날 과한 음주를 했다든지 뭐 그럴 때 저는 먹어요. 숙취에도 좋다고 하길래. 안녕. You know English? Yes. 여름 휴가. 물론 안 그래도 최근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자기 휴가라고 갈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일정을 봐야 될것 같다. 그래서 주제 떨어져도 괜찮을까요, 혹시? 그럼요. 그래 친구가 야 가자 뭐 얘기가 나가지고 한번 시간을 보겠다 해가지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가을에는 제주도에 갈 예정 있고 가족 여행 갈 예정 있고. 친구가 강원도 얘기 나왔다가 아니면 뭐 제주도 얘기 나왔는데 제주도는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부산 얘기 나왔는데 부산은 내가 또 최근에 갔었어가지고 아주 고민 중이에요. 네. 나도 강원도는 안간지 오래된 것 같아서. 근데 강원도는 차 끌고 가야 되니까. 부산에선 회! 그리고 수제버거 맛있더라고. 수제버거 그리고 회 그리고 뭐 먹었더라. 순댓국 였나? 밀면 가서 면은 안 먹었나? 모르겠어. 나 가가지고 거의 엄청 술만 마신 것밖에 거의 기억이 없네. 내일은 영화를 볼까 합니다. 내일 뭐 헤어질 결심 그거를 볼까 해요. 국밥을 먹었죠? 국밥 먹었어.
헬기 원래 안 보려고 했는데 친구가 보자고 해가지고 그냥 치킨 먹고 있어요. 헤어지기 싫으면 내가 좋아하는 장르 아니야. 나 그런 불륜 이런 거안 좋아합니다. 영화 수준? 그런 장르의 작품들을 좋아하지, 선호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콘서트 하게 되면 얼마나 좋죠. 뚱뚜루쿠뚜라밍 뚱뚜루쿠뚜라밍. What is your favorite food? I like 비빔면. 그치, 약간 트랜스포머 그런 거딱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최고의 영화지. 트랜스포머는 많이 못 먹겠네 이거. 심지어 지금 내가 음료가 없어서 입맛이 없어. 옵티머스 양, yes, my name is Optimus. My English name, Optimus. Yes. 마산. 한번 밖에 물이 있나 한번 보고 올게요. 물이 있나 집에 있는지 한번 보고. 한번 물만 마시고 올게요. 다리가 안 보이겠지? 큰일이네요. 종이컵이 없네요. 나 텀블러 컵 이런 거안 갖고 왔는데. 회사 아니고 제 개인 연습실입니다. 정수기는 있는데 네, 컵이 없네요.
나저 손으로 이렇게 마실까 생각해봤는데 안될것 같아. 그거는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왜 컵이 없지 이게? 물통 그 물통 그 뭐야 그 교체용 그 물이 아니 정수기가 아니야. 갈증 참아봐야지. 갈증은 아닌데. 가서 먹어야겠다. 아, 그니까. 종이가 없어. 종이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이라고 인공 눈물. 치킨 종이? 진짜 그래야 하나? 몰라 참아보자 뭐. 예. 네. 우리 없어도 한번 참아보고. 참아볼게요. 뉴스인 나우. 요즘에는 아우. 허리요, 허리. 그 뭐야, 허리. 구부리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머리색. 요즘 그렇게 뭔가 하고 싶은 머리 색깔은 또 없어서. 그날의 바람 줘요. 육성재 선배님의 그날의 바람. 비 오는 날, 지금 뭐 없어요? 비 오는 날 들을 수 있는 노래.
아, 이거 좋네요. 비가 오는 날엔 또 좋지만. 폴킴 선배님의 비. 아, 이거 좋아. 그 지금 내가 노래가 떠오르지 않아서 내가 지금 내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노래 목록도 못 보고. Finger Heart, Like This, Would You Love You 팝팝팝. 그비 오는 날 이제 그 버스 타면서 창밖을 보면서 들을 수 있는 노래. 뭐 있을까요? Bye. See you next. Oh, 갑자기 떠올랐다. 다비치 선배님의 생각날 거야. 이 노래도 좋죠. 저는 26입니다. 어느 순간 26 됐더라고요. 예. 어느 순간 26살이 됐습니다. 예. 반오십이 넘었죠. 어쩌다가 반오십이 넘었지. 에픽하이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어렸는데 오늘따라
하이라이트 선배님이 이번에 데이데이 수록곡인데 좋더라고요. 영광 What is your favorite song?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리본이라는 노래죠. 비스트 선배님의 리본 그 노래가 제일 최고. 아니면 이 노래도 좋아합니다. 잘 자요. 리자. 맞아, 약간 잔잔한 노래 이런 걸 좋아해요. 아, 잔잔한 노래 좋아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잔잔한 노래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나왔나요? 아직 안 나온 거 아니야? 어? 제프 다음에 노래가 나왔어요. 이분도 제가 좋아하는 팝 가수입니다.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던 거? 전? 어젠 전을 먹었는데.
이분도 제가 좋아합니다. 모듬전이었어. 모듬전이어서 많은 전 있었는데 버섯 튀긴 거 맛있던데. 버섯전? 버섯 좋아해가지고. 막걸리는 제가 막걸리는 잘못 먹어서. 아, 노래 줘요. 노래 이름 뭐예요? 제프 버넷의 Make a Move. 제프 버넷 노래입니다. 신곡이요. 떠가지고. 블랙핑크 노래예요. 블랙핑크. 약간 피곤합니다. 파스솔리? 응? 맞아, 우리 한 블랙핑크 선배님이 이걸 저희가 쳤었죠. 춤을 췄었죠. 헛소리? 안 나오는데요? 이건가요? 마나울 아니요, 선배님. 반주만 나오는데 선배님 노래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어 듣질 않았습니다. 할로윈은 제복으로 부탁해. 할로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직까진. 한 시간이 됐네요. 네, 이제 저도 슬슬 자야 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난 할로윈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아직 뭐 할지 내가 생각 안 했어. 뭐야, 이번 슬슬 이제 치킨도 먹었겠다. 이제 저도 이제 자러 가보려 합니다. 아유, 뭘 말려요?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본인이 하고 싶던데 말릴 생각이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go to sleep. 네. Thank you for watching VL.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네, 안 자고 VL 오랜만에 켰는데 봐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금방 제가 또 다시 오는 날이 올 겁니다. 또 금방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Are you sick? Nope. 네. 다들 잘 자고 좋은 꿈 꾸시고 Have a good night. 네, 기다리시길 바랄게요. 마타네. 네,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watching live live. 네, 우리 또 빠른 시일 내봅시다. 안녕.